이른 아침 시간에 여경재를 찾아왔습니다. 자, 여경재 대문 위에는 이렇게 작은 텃밭이 조성되어 있고요. 또, 이 베란다를 장식했던 수많은 화분들의 꽃도 이제 다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꽃이 이렇게, 줄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나팔꽃도 이제 필 시점이 된것 같고. 자, 일요일 아침. 저희가 여경재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일산에 있는 거금의 눈으로 모내기를 하러 갑니다. 자, 그 모내기를 하러 가는 상황, 그리고 모내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 월난쿡 12탄 특집으로 영상에 놨습니다. 자, 모내기를 하고 또 그것을 수확해서 가을에 또 술을 빚는 상황까지. 자, 여경재 이 월난쿡 자연 레시피의 특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유로에 진입을 했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오늘 거금의 눈의 이 모내기가 약한 270평에 다다른다고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부산농장의 밭장이신 지오도는 감산 김재광 선생입니다. 벼농사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월란 선생님이 소속이 돼서 오늘 모내기를 하는데, 뭐두 분은 원체 뭐 프로라고 하시지만 아무래도 한나절 이상은 더 걸리지 않을까, 뭐한 3시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명림 선생님은 뭐 오전이면 끝난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명림 선생님? 예? 270평이라고 하면은. 아, 이거 2시간이면 떡 쳐요. 두 시간이면 장담하시는데. 원래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아주 오랜만이라서.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모내기 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세 때 해봤으니까요. 지금 거의 40년 다 돼가나요? 20세 때. 예. 야, 아주 오래전 얘긴데. 근데 그렇게 빨리 할수 있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 자유로를 달려가서 약한 15분 후면은 부산 아이시를 빠져나가게 되면은 바로 거금의 논이 나옵니다. 이 버드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고요. 아주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이 거금의 논에 도착해서 오늘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여경재에서 출발한 장면까지 월난국제 12탄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이 거금의 눈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이 구산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산 노름의 농장. 아, 이제 뭐 봄작물이 한참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저 여경재 밭입니다. 월란 선생이 가시는 쪽에 이렇게 틀밭을 조성했고요. 예, 그리고 명림 선생은 상추를 뜯고 계십니다. 염주가 드디어 이렇게 싹을 틔워 올라왔습니다. 마치 옥수수 같이 생겼는데 옥수수와는 사뭇 다릅니다. 자, 바로 요게 염주입니다. 염주 싹이 이제 점점 커서 여기에서 이제 염주알이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자, 지금 명림 선생은 이제 상추를, 적상추를 뜯고 계시고, 우리 월란 선생님은 한참 호미질을 하시는데, 뭘 하시는지 또 가봐야겠습니다. 모종을 심으시는 것 같은데, 틀밭도 아주 앙증맞게 잘된것 같고요. 이 틀밭 안에는 다양한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풀 속에 작물들이 자라는, 예, 풀밭 채소. 아, 저 월란 선생님 지금 어떤 모종을 심으시는 거예요? 아, 대화초 고추모종이요. 대화초. 예. 아, 토종고추네요. 예. 그 모종을 심는 겁니까, 여기다? 네. 아하. 가물어가지고 땅은 바싹 말랐어요. 예. 아, 이거 참 걱정되는데. 이게 살아날까? 물을 일단은 모종 심고는 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걸 심고 나서 이제 논에 가서 이제 모내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쵸. 월란 선생님 직접 이렇게 호미질 하면서, 모종을 심는 모습. 바람도 아주 살랑살랑.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아, 우리 또 안녕하세요. 우리 회복 선생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아, 오늘 예,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모내기 하러 왔습니다. 모내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지원군이시구만요. 아이고, 예, 예, 예. 자. 저 군대 생활할 때 예. 그때 모내기 해보고 예. 아유 진짜 감격스럽게 한번 오늘 한번 아 모내기 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원래 지금 먹고 계시는 게 뭐예요? 마늘쩡이요. 마늘쩡이 나왔어요? 네, 저기 하나 있는 거 저기도 나왔네요. 매콤하죠. 근데 날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지금 예. 큰일 났습니다. 너무 가늘해. 예. 근데 여기는 물을 못 주게 하니 예. 작물을 물을 못 주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란 선생님. 물 먹고 자라면 안 되겠죠. 물 주면 잘 자라는데 그러니까 튼실하지 못하죠. 그쵸. 맛도 그렇고. 네, 맛도 다르죠. 네. 엄청 매콤해요. 그냥 자연 그대로 커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물을 주면은 작물은 잘 자라지만은 작물이 내실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맛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부산 노름의 농장의 밭장 되시는 지우 선생님은 그냥 가물면은 가문 대로 그냥 가뭄 속에서 작물이 스스로 자라게 하는 일명 냅둬 농법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함부로 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리가 있는 것은 오늘 모종을 심었었거든요. 고추 모종에는 처음에 모종을 심을 때 물을 줘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리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모종에 물을 준 것까지는 오늘 용납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일체 물을 못 주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구산 노름의 농장의 땅심으로 또 자연의 힘으로 자라는 작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한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로 이 월란국 여경제 이 틀밭입니다. 한참 풀을 잡초를 많이 제거했고요. 여기 보니까 아,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우리 월란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돼. 이게 무슨 꽃인지. 월란 선생님 이게 무슨 꽃인가요? 아, 이거요. 예. 전참우 채종하려고 심어놨어요. 아, 전참우 채종용으로. 예. 예. 그러면 이렇게 꽃이 폈으면 이제 여기서 열매가 맺히나요? 예, 그쵸. 맺혔네요, 여기. 아, 맺혔어요? 예. 어, 그러네요. 예. 아, 그럼 이것을 채종을 해서 또 심으면 예. 되는 거죠? 예, 그쵸. 아, 꽃이 참 이뻐요, 이게. 예, 이게 아주 이 보라색이. 아주 작은 게 너무 이쁜데 예. 그 옆에 있는 거는 뭔가요? 요거는 아 이거는 의성배추 채종하려고 심어놓은 거예요. 의성배추. 예예. 예. 요것도 토종배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방이 맺힌 건가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언제 채종을 한 시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좀 한 일주일 정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물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어허. 아직 덜 여물었어 이런데. 아 그렇군요. 네. 옆에 노란 꽃도 있고 예, 예. 이렇게 참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는 구산 노름의 농장 현장입니다. 오늘 모내기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서 지금 물 대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 물 해결하셨어요? 예, 예. 지금 물 대고 왔는데 물 차려면 시간이 좀 걸려. 아하. 그러니까 막걸리 먹고 기다려야지 뭐. 아 그러면은 요즘 날씨가 너무 가물어가지고 이제 밭작물이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예. 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을 어떻게 줘요 지금? 아, 물을 못 주게 하시니까 이게 못 문제네. 주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요. 못 주는 게 아니고 수돗물만 물 수돗물로 그러면 여기다 또 물 저기 못 해요? 그래서 수돗물을 좀 안 되잖아. 아니 잘 자라는데 뭐. 뭐 잘 자라고 있어요. 마늘도 잘 되고 잘 되고. 그러면 작물이 물을 안 먹고 이렇게 크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 뿌리가 좀 길 밑으로 길게 지가 찾게 찾아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 뿌리가 다른 거에서 물 많이 준 거랑 비교해 보면 뿌리가 좀 틀려요. 아, 뿌리 깊게 내려가니까? 그렇죠. 물게 잘 가죠. 스스로 살려고? 그럼요, 그럼요. 그럼 그 작물도 더 튼실하고 맛이 있는 건가요? 맛은 뭐, 그건 뭐 자기 주관적인 거니까. 네. 하여튼 뭐 우리 지우 선생님 물 못 주게 하시는데 뭐. 아, 못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자, 하여튼 뭐 물 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아, 물 주는 방법을? 아니, 물을 조금 계속 줬다고 해서 다 줬다고 그냥 혼자 스스로 그냥 혼자만 저거 해. 좋아해. 아, 어. 작물한테 택도 안 되는데. 변화주는 아. 한 5분 이상씩 있다 줘야 돼요. 아. 우리 차름을 선생님도 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예. 차름을 선생님은 어떻게, 차름을 농장 요즘 작황 어떻습니까? 대박이지, 대박. 뭔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물이 그냥 농수가 그냥 쫙 바닥이. 그게 너무 물 주니까 뭐 짜증나죠. 아, 거기 물이 넘쳐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네. 다 가뭄인데 물을 아껴 써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 네. 또 있는 대로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9시에 좀 바라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오늘 그 모네기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자 우리 모네기의 스타 아 우리 깨농 선생님 제가 왜 갑자기 스타가 됐죠? 저는 스타가 아닌데 이게 우리 2년 전에 네. 우리 모네기 할 때 뭐 생각나십니까? 그 저 우리 막걸리 먹고 참 노래 불렀던 거 네, 뭐, 그, 노래였대요. 뭐 노래를 무슨 노래더라? 제가, 무슨 타령이죠? 그게? 쫌뱅이, 쫌뱅이 타령. 예. 쫌뱅이 타령. 아. 그럼 학교 다닐 때 잠깐. 예, 네, 그 쫌뱅이 타령이 우리가 지난번 다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 그래요? 의외인데, 그 의외인데요, 저요. 예, 네, 그럼 오늘도 기대해도 되겠네요, 쫌뱅이 타령. 아닙니다. 뭘 하는 걸 또 합니까? 그래도 한번 해야죠, 막걸리 먹고. 예, 뭐, 흥이 나면. 아, 예. 자,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네, 모네기한테. 오늘 뭐, 모네기를 다들 뭐 즐겁게 해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모네기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 노름의 농장입니다. 찾아갖고 뭐 더워서 그런지 어떤지 좀 많이 말라갖고요. 지금 물을 아침 다시는 다시 하는데 또 물이 안 내려와. 근데 지금 가니까 물이 좀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물을 지금, 저, 뭐야. 수중모터를 지금 받고 있고요. 저기 언제 또 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 가물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논이라면요. 저 들어오는 입구 저 저쪽에가 조금 깊어. 여기는 물기가 좀 있어요. 양쪽으로 가운데 이게 약간 높아. 지금 물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을 대고 있는데요. 저 앞쪽으로부터 토종뼈를 심을 거예요. 토종 모내기부터 할 거예요. 졸장뼈랑 라미 한 50평 정도. 60평 정도, 하여튼 그거 있는 거 다섯 판이면 원래 50평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 고양시 브랜드 과즙 없이 1호라고 있어요. 이번에 신품종.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나머지 한 200평이 쭉 그렇게 심은 거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퇴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지금 30m씩 구간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거기다가 각 토종표 자리는 퇴비를 주지 말고요. 토종표 자리는 네, 양끝에, 양끝에. 양끝에. 네, 아니요, 그 버드나무 밑에. 버드나무 쪽이면 두 골만 저 뭐야 퇴비 주지 말고 나머지 계량뼈 쪽 심을 자리만 퇴비를 쭉 갖다가 그거를 이걸로 해서 저 다 한포씩 좀 뿌려줘야 돼. 한포씩 30평에 한포씩 뿌리는 거예요. 30평에 한포씩 뿌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한포 뿌리고 또 심으면서 한포 뿌리고 이렇게 하도 수 있고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여튼 퇴비를 줘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원래 이게 여기 그 거금의 논이 고양시에서 도시농 공동체 등록증을 받았어요. 이거는 거금의 논 벼 공동체 내가 갖고 이제 뭐 제 대표자 내 이름 뭐 주소 해갖고 고양시 이게 16472 그 논이에요. 그래서 도시농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 제 뭐에서 도시농 등록증을 등록한다. 그래서 시청한테 하나 작년 11월 달인가 하나 받았어요. 그 약간 좀 의미가 있어요. 아 그거 받으면 어떤 게 어떤 게 뭐 혜택이 있나? 뭐 퇴비 정도는 뭐 준다고. 아 중요한 게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맞춰서 2년 전에 나올 눈에서 놀 거야라는 이 책을 12가족을 데리고 그 거금의 눈에서 12가족 데리고 이제 아이급 청년 조합원 데리고 이제 한 이야기가 이번에 5월 달에 이 책을 또 나왔어요. 예전에 그 무슨 동화책으로 이렇게 해서. 아 보기 좋네요. 네, 네, 그림도 있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대생. 예 어린아이들 대생. 근데 어린아이들이지만 어른이 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왜냐면 그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랩도용법 여기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제 공학적 볍씨를 틔우는 방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요거는 어른이 봐도 또 뒤로 가면은 이제 아 그림이 뭐 아주 시원시원하게 뭐 냅도요 농사 이래서 어디요? 냅도 이 안에 냅도 농사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뭐 제 이야기, 지사촌 이야기, 깨농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책을 쓰신 거예요? 아 이거 저기 뭐야 우리 그 강사 세 분에서 두 분 해서 세 명이 공조한 겁니다. 아 세 분이 공조?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삽박까지 네 분이죠. 아. 하여튼 그 거금의 날이 좀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날은 즐겁게 하시고 하는 데까지 하다 힘들면 뭐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너무 또 뭐 박식하지 마시고 놀면서 즐기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할 때는 빡시게 해야죠. 아, 서우가 되네. 좋습니다. 예. 빡시게 한번 해보시죠. 장소는 이동하는데 차를 가져와도 되고, 걸어는데 걸어는 5분 거리 되고, 차가 그럼 1분이면 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거금해 놓은 오늘 모내기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제가 김매일 때 이게 필요해요. 이게 아주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이게 예축이 되고 요 안으로 날이 이렇게 돌아요. 날이 돌아가고 이게 이제 우리 저 못줄 사이로 이렇게 쭉 가면은 요 앞에 이 앞에 있기 때문에 벼도 안 저기 뭐야 옆으로 갈라지면서 이 줄 간격을 이렇게 맞춰놨어요? 네? 줄 간격 나무 저 간격으로 할 거니까 이제 저 아, 거기 지금 못줄 있어요. 못줄 네. 해서 갖다 쌓았어요. 2017년 5월 28일 풍신난 도시농부들의 거금해놓은 벼 공동체 손모내기 한마당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역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자,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 버드나무 앞부분에는 우리 토종벼, 키가 작은 토종벼 졸장벼를 먼저 모내기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또 덴부 가족들이 도착을 했어요. 이 모내는 현장에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모내기에 또 운치가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이 거금의 논의 첫 모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있지만요, 한 6-7개만 심으면 돼요. 6-7개. 너무 많이 심었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니고요. 한 10개 미만으로. 10개 미만. 자, 드디어 졸장벼가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지요, 검지, 뭐 중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렇게 간격을 간격을 그 여기 있잖아요. 요거. 아, 예. 자, 첫 모내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니 이렇게 일렬로 쓰니까 이거 제법. 용사들이 많은데요? 예. 네, 오전에 끝난다니까요? 예? 오전에 끝난다니까요? 아, 우리 명림 선생님 장담하시는데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아, 못줄! 자, 못줄 넘기고! 자, 아, 뭐, 물은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길어요. 예. 자, 못줄, 첫 번째 못줄이 넘어갔습니다. 자. 못줄 넘어갔다. 자, 이렇게. 풍년을 심습니다. 아, 명림 선생님 뭐 제대로 스타일이 나오네. 예. 근데 손놀림 봐서는 뭐 장담한 대로 오전에 끝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전 예? 12시 끝나요. 우리 저 월란 선생님은 한 40년 전에 모내기를 하셨다는데 예, 어떤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못줄 넘기고. 저쪽 끝에는 우리 깨농 선생이 못줄을 잡았고요. 예. 드디어 덴부 선생도 투입이 됐습니다. 아, 덴부 선생이 제일 빠른 것 같아. 예? 덴부가 제일 빠릅니다. 현재로선. 예. 프로가 덴부네. 근데 우리 회목 선생님도 상당히 빠르신데요. 예? 최근 버전인 것 같아. 군대에서 심어보셨다니까. 자사 수준은 달라야겠지. 자. 아니, 이쪽으로 좀 더 와요, 그럼.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이동. 예. 자, 못줄. 못줄이. 못줄. 넘기고. 첫 번째 주자가 우리 밭장이신 지우도는 감산 선생님. 두 번째는 월란쿡 선생님. 세 번째는 우리 찬우물 농장의 대표 이상민 선생님. 네 번째는 여경제 당주 명림 심축댁 선생님. 다섯 번째가 고향 농부학교 7기 정한 선생님. 그 다음번에 우리 회묵 선생님. 그 다음에 덴부. 예, 덴부 아빠가 오셨고 못줄을 잡은 우리 경상도 사나이 예, 깨농 선생, 깨농 김선민 선생님이 맨 가장자리에서 못줄을 잡았습니다. 자, 드디어 이 거금의 논의 첫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참, 첫 모내기 귀한 장면입니다. 자, 넘기고 지금 자, 원래 여기까지가 나와야 여기 기둥까지가 와야 9분의 1이라고 해요. 9분의 1.
아, 이게 네, 10%입니까? 예, 네, 이게 여기까지 와야 10%한 거예요. 아, 제가 정확히 봤네. 네. 지우 선생님, 이 여기가 거금해라는 사연이 있는데, 이 거금해가 어떻게 시작, 유래가 된 겁니까? 저기 심학산. 예, 심학산. 네, 저게 뭐, 거북이 모양이 생겼다 그래서. 아. 거북이인데, 그게 변해서 거구가 된 거죠. 거구. 아, 거북이가 네. 변해서 거구가 됐다. 구산이라는 게 거북구자의 매산. 아. 예, 네, 구산, 일산은 구산이. 그게 구산이 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학산에서 유래가 된 거다. 네. 심학산에 생긴 네. 형태가. 야, 민수야, 아. 민수야, 그 몸만 가져와야 되겠다. 아, 우리 월란 선생님 뭐 제일 마지런하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저쪽에다 저쪽으로 돌리세요. 그쪽만 무줄만 돌리세요. 자. 아니 너무 띄우는데. 아니 괜찮아. 월란 선생님 이렇게 해보신 게 어때요? 옛날 아니, 생각나세요? 네. 거기로 오라고. 아니 여기 기둥 하나 있죠? 네. 그냥 여기가 이제 구분한 거야. 조창규는 남이 표시를 이렇게 구분하고 자고 V자로. 아, 이 품종이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바뀌었는데 남이? 남이종이라고요. 찰벼입니다. 아, 이것도 토종입니까? 예. 아, 남이. 받은 거예요. 어. 근데 이게 키가 작으니까 일단은 예. 출수 수는 약간 뭐 이게 한 120% 110% 그게 졸장벼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적게 나와요. 한 70%. 70% 나와요. 그 대신 막걸리 만들면 더 맛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떨어진다 그 얘긴가요? 그렇죠. 자, 멋쭉. 어. 자, 이제 졸장뷰가 끝나고 남이라고 하는 다른 품종을 심고 있습니다. 아, 요 품종에 대해서는 찬우물 선생의 설명이 있었고요. 자, 이제 뭐 거의 막걸리 먹을 타임이 다 되어 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거의 다 만생종이라서 졸장뷰가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아. 좋지. 만생종이에요. 아, 만생종이라고요? 네. 옹겨 완전 금만생종 이거 조장병. 어. 느긋하게 수확하는 거예요. 아, 느긋하게 수확한다. 자, 근데 사실은 영림 선생님이 오늘 재밌게 해주실 걸 기대했는데 뭐 침묵으로 일관하시네. 아니, 좀 기다려 이제. 네? 9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지금. 아이고, 이거 누르고 또 막달라고 그러냐. 막걸리가 안 들어가서네 이 막걸리가.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10% 선을 넘었습니다. 전체 이 논의 10% 선을 넘었고요. 아, 이 10% 선에서 이제 두 가지의 우리 토종벼 품종이 모내기를 끝냅니다. 첫 번째는 졸장벼였고요. 두 번째는 남이라는 품종입니다.